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또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잠시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일체 부분 때문에 참 이단들이 많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일체가 무엇인가 잘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걸 좀 통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두 구절입니다. 삼위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개념, 뭐 한 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가 정확한 거죠. 성경이 하나라고 헤이시 전부 다 하나라고 써 있고. 그리고 비유로 17장 22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 한 분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죠. 그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한몸 하나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족교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하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 수많은 뭐 50만 명, 60만 명의 장병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게 한 몸이라는 그 개념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개념을 이제 먼저 FM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FM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단이 이렇게 홀려도 잘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단으로 인해서 두날개 신앙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재건하고자 하니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또 오프라인 교회를 세울 때에 이것을 수요일마다 반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이것을 잘 다지게 하고자 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초신앙 두날개를 소유하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삼위일체에서 날개 꼭대기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이 두 날개를 우리가 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날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것으로서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교회를 열릴 때 수요일마다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런 두 날개가 대칭적인 그런 신의 이단들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런 아예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깨끗해요.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고지식한 그런 교회에서는 이걸 뭐 가르치면은 뭐 전혀 이단하고 상관이 없는데 혹시 연결시켜서 뭐 내쫓는다는 그런 교회도 사실 있었어요. 전혀 나 그런 곳에 그런 교회 가서 배운 적도 없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대칭적인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명기증 13 나머지 부분에서는 뒷부분 같은 다 대칭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우리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부분은 조금 대칭적인 부분을 좀 비유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할 13개까지로 이제 어떻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오해를 좀 없애야 할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서 그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까지도 설명을 이해를 할수 있는 두날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읽어드립니다. 성도가 전신갑주를 취한 뒤에 뭘더 가져야 더 사당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두 날개가 있을지 더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도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들도 대칭되는 마귀 날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도 가지고 있죠. 특히 신천지요. 성경이 짝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뜨려 잘못된 대칭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날개를 가져 마귀의 종이 될수 있는 신천지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정명식 문선명 안상동 등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잘못 가르쳐 마귀의 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두 날개 신앙을 가짐으로써 마귀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두 날개 신앙 13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어른들은 세 번이면 이두 날개 신앙을 한세번 정도 배우면 사실 끝낼 수가 있어요. 빠르면. 실제로도 뭐 예단교회에서는 세 번에 다 끝냈죠. 하지만 어린이까지도 또 익힐 수 있도록 13번을 쪼개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취할 때에 우리는 두 날개 신앙을 소유함으로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활공 퀴즈라고 항상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번 두 날개 신앙에서 다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면 13가지 대칭 진리가 나오게 되죠. 삼위와 일체, 신성과 일성, 사랑과 공의, 천국지옥, 믿음과 사랑, 특별과 일반계시, 역사와 의미, 기도와 의학, 유형과 모양, 성경과 열방. 이 얘기는 뭐 방언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자, 헌금 구원, 전도 구원, 묵상 영생. 이두 가지 이 모든 걸다 소유해야만 두 날개 신앙에 그런 영적 그두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할 점은 대칭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 사랑과 공기라는 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할지 모릅니다. 읽어드리자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 날개 대칭 신앙 이해가 될 수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칭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데도 사랑 많은 교회가 가정에 품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죄를 심판하는 곳인 감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 대칭되는 일들이 세상에 있죠. 상반되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진다는 것이죠. 또 만약 이해가 안 되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가 성경에 나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된 진리는 전심으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므로 이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디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영생 구원 이단에 빠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진심으로 열심히 원어까지 잘 분석을 하면 두 날개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막 가톨릭같이 성경 말씀보다 뭐 교회 전통에 의지해서 어떤 고지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좀 부인하죠. 정통 사람이라도 부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내가 틀린 말을 절대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수 신학이 다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뭐 사랑, 공의, 천국, 지옥, 삼위일체 이걸 부인하면 사실 다 이단이에요. 이런 것이 뭐 절대 특별한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일체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삼일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체 영원히 하나님은 세 분인 동시에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신학 교수는 두 가지를 말해요. 신학자 어스틴의 말처럼 이해할 수 없이 무조건 외우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삼일체를 이해하려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일체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세 번인 동시에 한 분인가? 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세 가족을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가족이시죠. 이들은 셋인 동시에 한 가족이 되겠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하니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네요. 이 가족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삼위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삼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관련성 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엘로힘 복수라는 것이죠. 하나님 세 분, 여러분이 계시다는 그런 복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어셔도 하나님이 세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절을 보시다 하나님께 세 분이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18장 1, 2절을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분명 여호와께서 상수리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그러고 그세 분이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까지 먹었기 때문에 천사의 영인데 뭐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육체로 또 변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세 분이 내려오셔서 음식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죠. 이런 그 얘기를 내가 내 성경에도 하늘의 보좌가 두 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분이시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 내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죠.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보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내 보좌, 예수님의 보좌. 이미 분명히 두 분인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땅에 교회 성경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신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분명히 셋이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곳처럼 하늘에 두 개의 보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정녕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도 성령 하나님 교회에게 계시죠. 그래서 또내 예수님에게 하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보혜 성령 세 분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이시다. 그세 분의 그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신성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내면 육신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 4절에서도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비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예,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의할 점은 통일교회에서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핏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저 인간도 저도 하나님이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이라든지 이웃들도 하나님이 저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 주위 사람도 사람,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인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쓰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쓴 것은 신성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양태론 같은 그런 구절같이 생각되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가? 동일한 인물입니까?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영존하신 아버지는 사실 성경을 오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어를 보면 아부. 역시 아부는 아버지 외에도 창조주, 예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주 또는 창시자, 또 스승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의역을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아버지 등자의 영광의 은혜의 주가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신성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자,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양태론자라고 하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 인물이다. 이런 양태론자들은 통일교등 모든 이단들이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보수적인 그런 일반 교회에서도 이것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양태론을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 네비게이트 성경까지 그랬는데 지금 변화됐다고 하지만 뭐 만나봐야 알겠죠. 그들이 어떻게 3.17 이해하고 있는가.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신학교를 정규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가 있겠죠. 네비게이트는 굉장히 성경 말씀 잘 암송하고 훌륭한데 그런 신학적인 부분에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계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정확한 해석이죠.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며. 자, 그들이 하나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이 구조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그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닙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간을 사랑하고 하는 것. 자,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 서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가 되십니다. 즉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절대 분열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하나이시죠. 자, 인간들도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면 하나이든 세 하나님도 더 영원히 한 마음 한 뜻이니 세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고 있고 또 군에 있을 때 우리 분대고어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분대원이 한 7, 8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인 것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교회도 하나, 예수님 교회, 여러 지체도 한 몸 하나. 이제 하나의 개념을, 일체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의할 점 두 번째,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계속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태론을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한 분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헤이스라 그래서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헤이스 뭐 바디 뭐 에이스 한 몸이라고 전을 한 분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구절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100만원을 드릴게요. 절대 그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에하드라고 성경에 뭐 한 분이라는 것이 구약에도 있는데 그것을 구약에 보면 에하드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라고 분명히 원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혹시라도 한 분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역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지금 적어놓은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바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세 분이 늘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개념을 좀 이해할, 조금 이해할, 잠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의 한 부분은 원래 원하자 하나이다. 어디까지나 누가 한 분이라고 표현해도, 한 몸이라고 또 표현을 해도 세 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하나의 의미일 뿐이다. 한 분, 한 몸이라고 해도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의할 점세 번째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삼신론, 다신론이라는 아니죠. 이것을 인도에도 여러 가지 다신론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신화에도 제우스 신과 여러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삼신론,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다신론, 그런 것들은 서로 신들끼리 다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부성자성 하나이죠. 다투지 않는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주기도원을 마칠게요. 부담드리기 위해서 밝은 기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까지 14가지 날개 신앙을 온전히 배우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이단이 들끓는 세상에서 혈기가 아닌 천한 싸움을 싸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3일째를 배웠습니다.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잘 섬기게 도와주셔. 또 잘못 이야기하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세 분이시고 영원히 한마음 한뜻 떼어나이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